임명장 성명 최민석 위 사람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대변인으로 임명함. 2023년 6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선담이님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임명장 성명 선다윗. 위 사람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상근 부대변인으로 임명함. 2023년 6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 대표님과 임명되신 두 분의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대표님의 양쪽으로, 예, 대표님의 양쪽으로 두 분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체 기념 촬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내대표님, 최고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오셔서 함께 자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 정돈 후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25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최고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명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청년 대변인으로 임명된 최민석, 선다위 두 분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잠시 당의 부대변인을 해본 경력이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화려하게 데뷔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더 블루 스피커에 지원해 주신 우리 전국의 많은 청년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잠시 그 선발 과정, 경합 과정을 유튜브로 지켜봤는데 8분 제가 지켜봤습니다만 모두가 다 당의 인재로 써도 참 무방할 만큼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두 분밖에 제가 선발하지 못한 게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했던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미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됩니다. 족반과 반지하의 삶은 그 자체가 고통인데 기후위기 때문에 이제는 생사에 경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반지하 주택의 32%만 물막이판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상으로 옮긴 반지하 가구는 전체 반지하 가구의 1%도 안 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반지하 주택의 공공임대 매입도 10채 중에 9채는 아예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해야 합니다. 폭우로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는 일이 없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의 철저한 대비를 촉구합니다. 이거 매일 말해도 참 진전이 없고 상황은 악화돼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을 골든타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28일에
설비에 대한 방류 전 최종 검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검사를 끝으로 방류 준비 절차는 완료되는 셈입니다. 최근에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도쿄전력의 핵물질 관리 허점을 이유로 원전 사업자 적격성을 다시 심사하겠다고 합니다. 도쿄전력은 2019년 후쿠시마 원전의 다핵종 제거 설비 흡착 필터가 25개 파손된 사실을 숨겼습니다. 2021년에도 흡착 필터 24개가 또다시 파손돼서 안전성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핵오염수가 한번 바다에 버려지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반대에 나섰습니다. 전국 어업협동조합연합회가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를 결의했고 정부가 수십 년에 걸쳐서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우려가 괴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 국민도 우려하는 사실을 들고 안전만 외치고 그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괴담이라고 치부하는 우리 정부, 우리의 집권 여당,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이고 어느 나라 집권 여당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방류 중단을 일본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같은 실질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일본 정부도 주변국의 반발과 우려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바대로 방류 추진을 중단하도록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을 강행할 태세입니다. 한국 기자협회 설문조사를 해보니 언론인 80%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종편 기자들도 75%가 반대합니다. 언론인들조차 하나같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MB 정부 당시에 언론 장악 주역으로 언론 자유를 빼앗고 언론 위에 군림했던 과거에 대한 심판이고 다시는 그런 퇴행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도 언론인도 반대하는 오기 인사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국민은 이미 이동관 특보에 대한 심판을 끝냈습니다. 언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 장악은 물론이고 아들 학폭 은폐 의혹까지 있는 이 이동관 특보는 방통위원장은커녕 특보 자격조차 없는 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 뜻을 거스르지 말고 지금이라도 언론 장악이 아니라 민생 경제 살리기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박광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참전용사 한 분이 생활고 때문에 반찬거리를 훔치다가 경찰에 적발된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하는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후원회사를 밝힌 만 국민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참전용사의 명예는 물론이고 끼니를 챙겨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생존에 계신 6.25 참전용사는 3만 8,600분 정도 되고 평균 나이가 90살에 이릅니다. 나라를 지키신 분들을 예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국가보훈처가 보훈부로 격상된 만큼 이분들에 대한 예우의 획기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용사들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이 월 8만 원에서 46만 원까지 6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건 예외가 아니라 차별입니다. 거주지 때문에 참전 유공의 예우가 달라진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이분들에 대해 공평하게 예우하는 국가의 책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도 신속하게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태평양 도서국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국제 연대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서 외교부가
헌법상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다. 국가 외교 행위의 단일성 측면에서 매우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회나 정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해서 국제적 연대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를 지지하거나 찬양하는 일만을 하라는 것인지 정말 알 수 없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대한민국과 태평양을 공유하고 있는 태평양 18개 도서국에 서한을 보낸 것은 국민이 원하고 또 국가에 필요하고 정부의 도움이 되고 국제사회도 수용하는 외교행위입니다. 의회 외교활동입니다. 네 가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회의 본질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84%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국회의 감시와 견제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교 통일 문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셋째는 국회의 중요한 활동 가운데 하나가 의회 외교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의회 외교는 국회가 외국의 의회, 정부, 기관 등을 대상으로 펼치는 보장된 활동입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이유로 정부가 하지 못한 일을 민주당이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을 폄하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정부가 잘 이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힘을 모으는 일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과 독단으로 대입 수능이 여전히 대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킬러 문항의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지적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 킬러 문항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것을 왜 4년 전에 예고하도록 되어 있는 수능 예고제를 무시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부에 대한 교육을 정쟁화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삶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추가 교육 대책도 걱정됩니다. 지난주 교육부가 발표한 공교육 강화 정책을 보면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 내용이 아닌가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불평등을 방치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입니다. 첫째로 일제고사를 부활시킨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둘째로 사교육 해결을 말하면서 자사고를 존치하는 모순을 보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가운데 자사고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이 일반고 진학 학생들보다 70%가량 많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설치한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중장기 교육정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수능이 대혼란을 겪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정말로 고통받는 이런 상황을 지속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장기 교육정책을 재정립해 나가는 것이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고 제2의 혼란을 예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동관 특보를 끝내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을 강행하려 하는가? MB 정권 시절 언론 탄압에 앞장섰다는 의혹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언론계 저승사자 이동관 씨를 거센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임명하려는 의도는 분명해 보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실정을 덮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얄팍한 꼼수 위에 왜 무엇이 있겠는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MB 정권 시절 감사원을 통해 KBS를 감사하고 꼬투리를 잡아 정현주 KBS 사장을 내쫓고 양심적인 기자들을 대량 해고했던 악행을 반복하려는 저희가 분명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KBS 정현주 사장은 무고함이 밝혀졌고 YTN 기자들은 오랜 고통 끝에 복직되었습니다. MB 정권 언론 탄압의 만행이었습니다. 언론은 순간 탄압을 받아도 끝내 정의와 진실의 펜 끝은 결국 정권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에 대해 국민 여론은 물론이거니와 현업 언론인들의 반대 여론도 높아도 너무 높습니다. 한국기자협회 설문조사에서 이동관 임명 반대는 무려 80%에 달하고 적극 반대도 62.5%에 달합니다. 지역 방송 기자는 92.8%가 반대하고 있고 지상파 90.1%, 심지어 종편 보도 전문 채널도 74.5%의 기자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민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자들의 마음, 민심을 절하는 기심입니다. 이렇게 높은 기자들의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이동관 임명을 강행하려는 윤석열 정권,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명약관화해 보입니다.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지반이 약한 곳곳에 축대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도 예상됩니다.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반이 약한 윤석열 정권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폭탄, 수능시험 킬러 문항 폭탄에 이어 이동관 폭탄, 3대 폭탄이 정권의 축대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MB 정권이 왜 몰락했는가? 무리한 4대강 사업 추진, 언론 탄압, 이명박 대통령 개인의 비리 등 민심에 바라는 독불장군식 밀어붙이기가 결국 정권의 몰락을 가져왔다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왠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향기가 묻어납니다. 악화는 양화를 구축하는가? 윤석열 대통령, 결코 이명박 대통령의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고민정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KBS 수신료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쪽 방통위가 복붙 의견서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수신료 문제는 분리징수가 아니라 분리고지입니다.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국민들은 수신료를 여전히 납부해야 합니다. 오히려 정부는 새로 고지서도 만들어야 되고 미납 시에는 징수도 해야 합니다. 결국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방통위는 40일의 입법 예고 기간을 무시하고 10일로 단축을 했는데 이는 진실이 알려질수록 국민들의 저항이 생길 것이 두려워 졸속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입법 예고 기간의 마지막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법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 예고 기간은 40일 이상으로 규정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2012년 3월 이 규정이 도입된 이후 방통위가 낸 시행령 83건의 평균 입법 예고 기간은 37.2일입니다. 입법 예고 기간을 열흘로 둔 곳은 이 신규 개정안 중에서는 이것이 처음입니다. 입법 예고를 이처럼 예외적으로 줄이려면 법제처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통위가 법제처에 뭐라고 의견을 보냈는지 또 법제처는 방통위에 뭐라고 의견을 보냈길래 이렇게 예외적인 사안을 결정했는가 궁금해서 자료를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걸 발견했습니다. 복붙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똑같습니다. 새로운 이유도 새로운 의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초로 입법 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줄일 정도의 중대 사안이라면 반드시 다각도의 이유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제처도 그리고 이걸 보낸 방통위도 양쪽 다 개정 필요 이유는 국민 참여 토론을 유일하게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국민참여토론은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또 깜깜이 심사위원회이라는 점 또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지인이 심사위원장으로 있다는 점 또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복붙 의견서가 법제처와 방통위관에 오갔는지 궁금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밑에도 보시면 6월 29일 차관 보고, 7월 4일 국무회의 의결 등 가장 짧은 고속 시행 일정까지 마련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법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제처가 입법 예고 기간을 단축해주고 그 사유조차 방통위 요구대로 그대로 베껴 쓰다시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이 공석에다 구성원이 3명에 불과한 반쪽 방통위가 최단 기간에 차관 보고 국무회의 의결 일정까지 명시하며 밀어붙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대통령실의 직접적인 관여 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즉 KBS 수신료 분리 고지가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영방송 장악 프로젝트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당장 그 폭주를 멈추십시오. 계속해서 박찬대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뭔가 음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민석 선다위 청년 대변인의 임명을 축하합니다. 방송 장악 시도는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곧 내정할 것이라는 예측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동관 특보는 MB 시절 방송 장악, 언론 장악과 탄압으로 유명했던 인사입니다. 언론 장악 기술자로 불리는 자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하겠다는 것은 대놓고 방송 탄압을 하겠다는 선언이자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이 이동관 특보의 내정을 반대하고 있고 현직 기자의 80%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한다면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민주주의를 노골적으로 탄압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은 대통령실과 법무부에 인사검증 시스템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들 학폭 무마에 개입해 낙마한 정순신 사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아들 학폭 논란이 불거진 이동관 특보를 내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은 법무부가 맡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순신 사태 당시 몰랐다는 황당무계한 변명을 대며 인사검증 실패 책임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동관 특보의 경우는 이런 변명이 전혀 통할 수 없습니다. 정순신은 몰랐다 치더라도 이동관은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커녕 다른 어떤 공직을 맡기에도 부적합한 인사인 이동관 특보를 내정한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검증 실패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해양 방류에 사용하는 해저터널 공사가 조만간 완료된다는 일본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의 불안과 염려가 커지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의 대응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부는 1일 브리핑을 열며 일본 자민당 정부 대변인 같은 해명이나 하고 있고 국힘당은 횟집에 가서 회를 먹는 게 대응입니다. 일본이 바다에 투기하는 핵 오염수는 마셔도 될 만큼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 수산업 피해 지원 대책 논의는 필요 없다면서 횟집을 가는 것입니다. 이러다 다음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리터씩 마실 태세입니다. 국힘당의 대응이 국민의 눈에 얼마나 한심하게 보였으면 관련 기사에
회식하고 싶었냐라는 댓글이 달리겠습니까? 국힘당은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정부와 국힘당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걱정하는 우리 국민을 향해 괴담이라고 욱박지를 게 아니라 일본 정부에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하십시오. 직접 시료 채취도 못하면서 일본 정부 대변인처럼 안전하다,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십시오.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따른 우리 수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 주십시오. 정부가 국민 편이 아니라 일본 편을 드는 한 우리 국민의 불신과 걱정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다음으로 서영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힘당 사람들이 횟집에도 가고 또 참회도 살펴보러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회도 많이 먹어야 되고 우리 어민들 살려내야 합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조하고 그거 뭐 마셔도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횟집에 가는 것은 위선 아닙니까? 거짓말쟁이들 아닙니까? 정말 속아 웃을 일입니다. 국힘당 의원들 그렇게 가면서 양심에 걸리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 있다는 것 뻔히 알면서 그게 방류되면 세계에 위협이 된다는 것도 알면서 그러면서 가서 괴담 운운하고 어민들 앞에서 그리고 또 횟집에서 회를 먹는 모습 그거 정말 위선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쟁이 그리고 친일적 행각에 대해서 국민이 심판할 겁니다. 일본의 환경단체 그리고 일반 시민 그리고 전문가들이 일본 경제산업성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니시무라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거 깨끗하면 우리가 생활용수로 쓰면 어떨까요? 라고 시민단체와 일반인들이 니시무라 산업성에다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니시무라 경제산업성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리수에 대해 음용하거나 생활용수로 활용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피폭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 이야기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피폭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직접 한 겁니다. 일본의 경제산업성도 생활용수로 쓰거나 음용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피폭되는 것이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의 국무총리하고 국힘당이 마실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횟집을 찾아가요? 정말 양심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이 국제방사선 방호위원회가 공포하고 있는 알라라 개념에 근거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을 처리수를 음용하거나 생활용 그들은 처리수라고 말하면서도 그럽니다. 음용하거나 생활용수로 활용하면 적극적으로 피폭되는 것이라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일본의 시민단체나 일반인들 전문가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위험하면 이 원전을 좀 안전한 곳으로 옮기면 어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제산업성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옮기는 과정에 무엇이 떨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위험해서 안 되고 옮기려고 하면 그 지자체가 이것을 받을지 안 받을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방류를 하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스스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힘당과 윤석열 정권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반대 입장, 절대로 방류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밥 먹듯이 말을 바꾸고 패거리 문화 핵심에 있는 것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동관 특보가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를 통해서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밥 먹듯이 말을 바꾸고 패거리 문화 핵심에 있는 것 같은 사람. 이런 말 듣고도 그렇게 임명하고 싶은 것이면
얼마나 언론을 장악하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자기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까지 방통위원장에 앉히려고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까? 이동관 특보는 밥 먹듯이 말을 바꾸고 패거리 문화 핵심에 있는 것 같은 사람이라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칭했는데요. 이 말을 그대로 바꿔보니까 밥 먹듯이 말을 바꾸고 또 패거리 문화 핵심에 있는 또 이동관 특보를 자기 자신을 향한 말인 것 같아서 끼리끼리 유유상종 아닌가. 대한민국 기자들의 10명 중에 8명이 반대하는 방통위원장 임명, 그리고 국민이 반대하고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철회하고 중지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장경태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졸속 열차가 또 교육 현장을 덮쳤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패턴은 졸남보입니다. 졸속으로 추진하다 문제가 생기면 남탓하고 문제 제기하면 보복합니다. 어김없이 교육정책도 문제가 생기자 전 정권 타령을 하더니 오게려 남기고 애꿎은 교육부 대입국장과 수능 담당 기관인 평가원장만 경질됐습니다. 이번엔 교육부가 졸속 개통한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스템의 오류로 또 전국의 학교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2824억 원의 예산을 들여 21일 개통한 시스템이 개통 직후부터 접속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로그인이 되지 않더니 급기야 다른 학교에 시험 정답이 인쇄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다른 학교 학생의 성적이 출력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 문제까지 맞물린 사상 초유의 사고입니다. 서울, 경기, 중, 고등학교에만 비슷한 오류 신고가 약 7건 접수됐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보안이 필요한 시험 답안이 엉뚱한 곳으로 유출됐다는 것은 공교육 평가에 신뢰가 사라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미 언론에서는 학생들의 수행평가 결과가 증발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복구된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시스템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수시 지원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말고사가 한창인 학교는 아수라장이 따로 없습니다. 테스트도 지난해 자료로 한 달밖에 못한 시스템을 왜 지금 개통해야 했는지 아무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의 설문조사에서는 97.1%가 시스템의 개통 시기가 부적절하다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개발이 지체되면서 현장 교사들의 요구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안정성도 입증되지 않은 시스템을 기말고사 기간에 특히 고교 3학년 학생들의 생기부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무리한 졸속 개통으로 붙인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졸속 남탓 추진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큰 해악을 끼친 윤석열 대통령은 대입정책 논란을 철회할 대국민 사과를 내놓을 때입니다. 국민의힘의 병주고 약주고식 횟집 투어에 기가 찹니다. 일본의 국익을 대변하는 분들께서 일본의 핵폐수 방류를 지지하고 그로 인해 수산물 소비가 줄어드니까 횟집 투어를 가는 건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84%가 핵폐수 방류를 반대하는 여론조사는 눈 감고 횟집에서 회식하는 쇼를 하는 게 대체 어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1년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원전은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라고 발언하셨던 얕은 인식이 지금의 핵폐수 방류로 이어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스가 전 총리를 만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던 것 때문입니까? 자꾸만 과학적이라고 본질과 다른 주장을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답해 보십시오. 수십 년간 핵폐수가 방류되는 바다 피해가 제대로 연구된 적 있습니까? 우리 어민, 횟집, 수산물 산업의 피해 규모, 국민 건강까지 제대로 정확하게 연구된 적 있습니까? 원전 사고 핵폐수를 비용 절감을 이유로 바다에 방류한 나라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핵폐수 방류 리스크는 이미 현실입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높아진 소금값으로 인해 김치는 다시 금치가 될 것입니다. 직장인 10명 중 8명이 물가 인상으로
사실상 임금삭감 효과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에 돈을 아껴주려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노력으로 대한민국 민생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국민 밥수저, 놋그릇을 빼앗아 일본에 갖다 바치는 데 앞장섰던 80여 년 전의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고 누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은숙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김규현 국정원장이 올린 1급 간부 보직 인사안을 승인했다가 일주일 만에 철회했습니다. 북한과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의 대혼란이 발생했습니다. 국가안보 위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한동훈 법무부의 인사검증단은 뭘 했습니까? 국가안보를 지켜야 하는 국정원의 최상위 간부 인사검증을 어떻게 했기에 대통령이 일주일 만에 자신이 제거한 국정원 1급 인사안을 철회하는 망신을 당하게 합니까? 이 일을 계기로 한동훈 법무부의 인사검증단이 앞으로는 일을 잘해야 할 텐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이동관 씨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려고 강행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의 인사검증단은 또 뭘 하고 있습니까? 이동관 씨 아들이 친구의 머리를 300번 책상에 부딪히게 하고 친구에게 친구를 때리라고 지시하고 친구 침대에서 손톱을 깎아서 침대 위에 뿌리고 뭐 이러고도 이동관 씨 아들이 학폭위에 해부되지도 않고 명문대에 진학하고 현재 이동관 씨는 아들 학폭 사건을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런 의혹이 언론 등에 소개되어 수많은 국민이 알고 있지만 국정에 바빠서 모를 수도 있는 대통령에게 보고를 제대로 안 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한동훈 장관은 자신의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정순신 검사 아들 학폭 사건을 몰랐듯이 또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그렇다면 이동관 씨가 KBS 사장 해임하고 PD수첩 수사를 지휘하고 언론인 해고와 언론 탄압에 앞장섰던 MB 정권의 언론 탄압 기술자였던 것도 또 모르실까봐 말씀드립니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대통령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통위가 조속히 언론 자유와 보도의 중립성을 수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반듯한 생각을 가진 대통령과 대통령실이라면 이동관 씨의 정체를 알고는 결코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할 리가 없다고 봅니다. 한동훈 법무부 인사검증단이 이번에는 대통령에게 꼭 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관 씨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한다면 대통령은 망신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언론을 장악하려 하는 독재자의 반열에 오를 것입니다.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고 당대표께서 제125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폐회하시겠습니다. 네. 그 회의 폐회 전에 제가 우리 최고위원님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부 여당이 후쿠시마 약수터를 매우 아까워하는 것 같아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던데 자꾸 뭐 후쿠시마 그 오염 처리수를 마시겠다 그러니까 아 후쿠시마 약수터냐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국제사회에 우리 민주당이 그 약수터 좀 폐쇄하자 국민 건강에 해롭다고 하니까 그 약수터가 아까워서 그런지 왜 폐쇄 운동하냐 지금 그렇게 항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정청래 최고님 언제 기회 되시면 약수터 물 좀 떠다가 우리 정부 여당에 그 좀 제공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얘기 많이 하셨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로 정부 여당의 태도가 납득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가만히 있기라도 하지 그걸 처리수 방류 우리가 막겠다는 노력을 비난을 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정부 여당의 태도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